물만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급재료 확인하겠습니다. 밀가루, 돼지 등심, 살코기로 나오고요. 조선부추, 대파, 생강, 소금, 진간장, 청주, 참기름, 검은 후춧가루입니다. 요구사항에 만두피는 찬물로 반죽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물로 꼭 반죽해 주시고요. 만두피의 크기는 직경 6cm 정도로 하시오. 그 다음 8개 만드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격되는 거 아시죠? 개수를 잘 생각하셔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만두 반죽을 하겠습니다. 숙성이 되어야 좀 더 잘 밀리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면 항상 밀가루 반죽부터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밀가루 반컵이라고 저희 책에 되어 있는데요. 반컵이면 100ml, 100cc, 100cc면 수저로 6개 하고 10ml 더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 하고 조금 더 넣으시거나 아니면 컵으로 계량하시면 되겠습니다. 밀가루는 다 이렇게 채 내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반죽할 때요. 자, 밀가루는 이렇게 젓가락으로 깎아 계량하는 것이 정확한 한 큰술입니다. 그냥 넘치게 넣으시면 물량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밀가루 채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시험 보실 때 밀가루는 정해진 양 안에서 다 쓰셔야 합니다. 꼭 덧가루 남겨놓으시고 반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밀가루 채 내렸고요. 여기에 약간의 소금 넣어주시고 찬물 넣어줍니다. 물은 밀가루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큰술하고 조금 더 넣었습니다. 지금 하나 반 정도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두 개를 넣으시면 질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 반 이렇게 조금씩 나눠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손으로 섞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죽이 말랑말랑하게 잘 되었다면 비닐봉지에 넣어 숙성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 볼 때 비닐봉지는 따로 지급되지 않으니까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재료 썰겠습니다. 대파 가운데 심지 버려주시고 대파는 다져줍니다. 다졌습니다. 자, 생강입니다. 생강도 다져주시고요. 편 썰고 채 썰고 다져줍니다. 생강을 다지지 말고요. 즙을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부추입니다. 부추는 대략 0.5 정도 나오게 송송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고기 다지겠습니다. 편 썰고 채 썰고 다지셔도 되고요. 포터서 다지셔도 괜찮습니다. 편썬 돼지고기 채 썹니다. 채썬 돼지고기는 이제 다지겠습니다. 자, 이제 물만두 양념해 보겠습니다. 다진 돼지고기예요. 그 다음에 소금 후추간은 해주시고 소금 약간만 넣어줍니다. 간장도 들어가니까요.
액체는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주. 냄새 없애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후추 아까 안 넣었네요. 다음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간장, 청주 넣으실 때 많이 넣어서 질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져놓은 파와 생강을 넣어서 양념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양념한 후에 젓가락을 이용해서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고기가 끈기가 생기면서요. 네. 찰져지니까 한 방향으로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한번 이렇게 저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을 너무 지나치게 큰 그릇을 쓰시면은 힘드니까 밥그릇처럼 좀 작은 데다 양념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끈기 있게 돼지고기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부추를 넣겠습니다. 자, 부추 넣어서 살살 섞어주세요. 자, 이제 소가 준비가 되었다면요, 만두피 숙성된 것을 밀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섞어주시고 일정한 크기가 나올 수 있도록 8등분을 합니다. 만약에 반죽이 조금 크면요, 9개, 10개 만들어셔도 괜찮습니다. 반죽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굴려가면서 갈라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만든 만두 반죽을요, 만두피. 자, 한번 손으로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눌러주신 후에 젓가루를 뿌리고 하나씩 밀어줍니다. 이때 지름이 6cm죠. 얇게 나오는 것이 먹을 때도 부드럽고요. 밀냄새도 많이 안 나고 모양도 이쁩니다. 자, 이렇게 6cm 되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만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8개가 나와야 되니까 소도 8등분 나눠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남는 건 괜찮은데 모자르면 나중에 하나에 넣을 게 없겠죠. 자, 한 작은술 정도 갖고 와서요, 만두피 가운데에 소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을 가장자리에 묻혀줍니다. 그리고 반을 살짝 덮어주시고요. 손을 엄지를 앞쪽으로 빼주면서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물만두가 나왔습니다. 자, 만두 만드실 때 옆에 물을 하나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반 살짝 접고 삼각형 모양으로 모양 만들어주세요.
자, 만두는 총 8개 빚었습니다. 만두를 빚는 동안 옆에 물을 올려주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줄여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물이 끓으면 약간의 소금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두가 충분히 잠기는 물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두 넣어줍니다. 만두 넣고 나면요, 바닥에 들러붙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저어주세요. 물만두는 익히는데 아주 오랫동안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피가 두꺼우면 시간이 3분, 5분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만두가 뜨는지 피가 투명해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두 익을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 3분 정도 끓이고 나니까요, 만두가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피 끝에가 아직 투명하게 안 익었습니다. 소부분은 투명하게 익었는데요.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만두가 다 익어서 건져 보겠습니다. 자, 만두를 담으실 때 약간의 국물 촉촉하게 담아주시고요. 약간의 참기름도 뿌려주기도 합니다. 자, 만두 총 8개 완성되었습니다.